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오늘은 워터풀 어텀, 워터풀 컬러를 이용해서 어텀 플라워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지금 요거랑 같은 기법이긴 한데 색깔만 조금 다르게 했거든요. 그리고 베이스도 약간 다르게. 그래서 요 아이는 가을 느낌이 되게 많이 나고요. 요 아이는 조금 웨딩? 웨딩 네일 하실 때도 되게 이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처음 피드에 올렸던 요 아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원래는 그냥 투명한 팁에다가 바로 했었거든요. 원래 처음에 거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 팁이에요. 투명 팁에다가 바로 꽃을 그렸는데, 만약에 투명 팁에다가 한 거랑 그리고 손톱에다가 한 거랑 조금 다르게 보일까봐 얘는 유니베이지를 한번 깔았어요. 손톱 바디 색깔처럼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요거 먼저 베이스 아무것도 안 깔고 한 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 워터풀 컬러들을 다 여름 컬러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워터풀이 정말 활용도가 높은 젤이거든요. 우선은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 지금 팔레트에다가 덜어놨고요. 요걸로 이제 꽃잎을 먼저 그릴 거예요. 자, 브러쉬는 이렇게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죠? 요런 길다란 라운드 브러쉬 또는 오벌 브러쉬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브러쉬 양쪽에다가 젤을 골고루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힘을 줬다가 빼면서 처음에 스트로크 기기는 한데 우리 옛날에 포카드 데이지 그릴 때처럼 이렇게 브러쉬를 눌렀다가 돌려서 빼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일자로 뺄 거예요. 그래서 좀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꾹 누르고 브러쉬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자, 꽃잎 3개 정도 그리도록 할게요. 중심으로 올수록 브러쉬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쪽에 꽃잎이 이쪽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쪽 위쪽도 똑같이 꾹 눌렀다가 빼주시고 눌렀다가 떼주시고. 지금 이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가 되게 이런 꽃잎 그리실 때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약간 이런 결을 되게 잘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 이용하시면은 풀코트, 저희가 항상 풀코트도 그렇고 그라데이션, 프렌치, 라인 아트 이게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죠. 중간중간에 좀 너무 많이 비어 보인다 하시면은 여기도 그냥 꽃잎 한장 정도만 그려서 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경화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워터풀을 얹어주기 전에 저는 필름을 한번 찍어줄 거예요. 자, 저희가 그 세미나 아트 할 때도 그랬고 약간 그런 마블 느낌 할때 필름을 한번 찍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워터풀을 얹게 되면은 정말 정말 예뻐요. 워터풀 위에다가 필름 찍어주시는 것보다 필름을 먼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워터풀을 올리니까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그 밑에 반짝임이 워터풀의 투명함 때문에 살짝살짝 보이는 게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어딕션 베이스예요. 저희 어딕션 베이스 젤 이용해서 저는 필름 부착할 겁니다. 경화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용하는 이 필름 사용하도록 할게요. 투명 필름. 필름을 그 젤의 미경화 위에서 바로 찍어주셔도 되지만 좀 골고루 예쁘게 찍어주고 싶다 하시면은 베이스 젤을 저희 베이스 젤을 이용해서 접착시켜주시면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하게 나와요. 자, 저희 베이스 젤을 미경화를 닦으면 접착성이 강해지죠. 미경화 제거하고 그다음에 필름 이용해서 찍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군데군데 안 찍히는 데 없이 되게 잘 찍을 수가 있어요. 베이스 젤의 접착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골고루. 그리고 특히나 그런 미경화 위에다가 이제 필름을 찍으실 때는 이런 조각조각들이 다 뭉개져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베이스 젤 이용해서 찍으시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반짝이. 여기 요아트에 들어간 컬러들은 지금 이렇게 네 가지예요. 요거는 제가 박람회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네 가지 컬러만 있으면 터키석. 터키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호박석도 할 수 있고. 진짜 이 네 개만 있으면, 요렇게 하면 터키석. 요렇게 하면 호박석. 진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워터풀 허니. 워터풀 브라운, 그리고 워터풀 오렌지, 그리고 워터풀 터카이즈. 자, 여기 필름 올리는 데다가 바로 그냥 워터풀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레터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호일을 찍어놨기 때문에 여기 미경화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대가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는 지금 블랙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꽃잎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톡톡 붙여주시면 돼요. 크고 작은 거를 붙여주세요. 튀어나온 거는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네. 베이스 바로 그 미경화는 저는 젤스타터 이용해서 닦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꾹꾹꾹 해주시고 오즈탑으로 한번 오버레이 할게요. 아니요. 일반 컬러링 하실 때는 베이스 미경화 안 닦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접착하실 때만 미경화를 닦으시면 됩니다. 미경화를 닦게 되면은 이 접착성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이때는 양을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먼저 오렌지를 사용을 할게요. 이때 꽃잎 전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반반씩 해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뜨려 놓고 이런 식으로. 자, 오렌지를 먼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넣어주세요. 자, 굉장히 양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컬러감이 되게 쨍하게 나오죠. 이렇게 브러쉬 닦고 컬러도 해주고 오렌지랑 브라운이랑도 같이 해주고 오렌지랑 터콰이즈랑도 같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겹쳐서 해주시면 돼요. 네, 꽃잎을 반반씩
꽃잎 반반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 부분도 반반씩 브라운 컬러랑 허니 컬러랑 반 이렇게 여기도 브라운이랑 터콰이즈랑 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런 여리여리한 느낌 되게 좋아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나는 조금 진하게 들어가는 게 좋다 하시면은 여기서 두 코트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원콧 이렇게 여리여리한 색감으로 꽃잎 색깔 표현해 주신 다음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코트 해줄게요. 이때 처음부터 양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좀 별로 안 예쁠 수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양을 좀 빼고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아트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괜찮아요. 아까 했던 부분에 똑같이 겹쳐주시면 돼요. 이때 이게 확대를 하니까 다른 데 초점을 잡아서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게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가을 느낌이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브라운 컬러는 진짜 빠지면 안 되는 컬러예요. 이렇게 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제가 라인을 둥글게도 그려보고 막 라인도 막 꼬불꼬불하게 해서 넣어보고 했었는데 이 아트에서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길쭉길쭉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뾰족뾰족하게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얄쌍하게 표현하시는 게 이 아트에서는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밑에 지금 꽃잎 한 장에 요거 세 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 밑에 중앙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뾰족하게 이렇게 얇고 뾰족하게 한 꽃잎에 세 개. 그래서 살짝 겹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 먹고 먼저 잡으신 다음에 사이드 이렇게 해주시면 더 편하게 구도 잡으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스탠다드 화이트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꽃잎 결을 잘 살리려면 되게 저렇게 결이 또 잘 져야 되는데 고정력이 일단은 좋다 보니까 저런 꽃잎의 결도 되게 잘 살려주고요. 이렇게 라인 그릴 때 퍼짐 없이 선명하게 진짜 원콧으로 다 끝나고 그리고 풀코트 했을 때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발리죠. 근데 라인젤 쓰냐고. 맞아. 그래서 저희 만약에 저번에 저희 문의가 왔었어요. 제가 젤 스타터를 구매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화이트 젤로도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브랜드를 다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젤 스타터를 풀어가지고 마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내시려면은 좀 발색이 좋다 하는 그런 젤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난 발색이 좋은 젤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라인 젤은 다 한 번씩 가지고 계시죠. 한 개씩은 라인 젤은 또 있어도 쟁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라인 젤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라인 젤은 발색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발색이 좋은 폴리시 젤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라인젤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발색 좋은 제품들이랑 저희 젤 스타터랑 믹싱하시면 훨씬 더 쉽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다 궁합이 맞고 저희는 폴리시 따로 라인젤 따로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요거 하나로 다 이렇게 하니까 굳이 여러 제품을 안 사도 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꽃잎을 다 그려줬어요. 이때 이제 마지막에 여기 꽃 중심 부분 있죠? 꽃 중심 부분을 도트공 이용해서 콩콩콩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게 하시면 더 예뻐요. 찌끄미 얘는 크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조그맣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 빨리 끝나죠? 여기에서 저는 지금 약간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스터드? 약간 막대 스터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포인트로 살려줬거든요. 이런 거 중간중간에 같이 데코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젤 스타터 휘발성 진짜 빨라서 미디엄 하나도 깨끗하게 닦이고 브러쉬도 서브 소중에 제일 잘 닦아요. 저요.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용제도 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한 가지 목적을 갖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딱 그것만 사용하게 되는데 젤 스타터는 진짜 유일무이하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진짜 활용도가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유용한 아이디어예요. 제가 이거를 골드 버전이랑 지금 실버 버전이랑 같이 해봤는데 요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손에서도 왜 액세서리 같은 거 고르실 때 골드가 어울리시는 분이 있고 실버가 어울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이런 거 실버로 마무리하고 골드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골드 액세서리가 되게 잘 어울리고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드를 좋아하는데 실버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살짝 더 여리여리하게 나왔네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이렇게 웨딩 버전은 좀 더 여리여리한 게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